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인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식을 클릭 한 번으로 출력하는 논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게 되면은 평균값에서 음영이 채우기 색깔로 이런 식으로 밝은 노란색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평균값을 선택하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 안에는 출력되는 값이 평균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값, 색상이 바뀌어지고 출력되는 수식은 개수값으로 바뀌어집니다. 합계값을 클릭을 하면은 회색으로 바뀌어지시고요. 이 안에 출력되는 수식 결과값은 합계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필터를 걸지 않고 원하는 수식값을 한 번에 이렇게 빠르게 출력하는 논리로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논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논리 테이블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사용할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 도구에 있는 양식 컨트롤의 옵션 단추를 활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서브 토탈 함수와 추주 함수를 활용을 해서 이 논리를 완성시켜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이 개발 도구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개발 도구 탭이 없으신 분들은 한글이 적혀져 있는 이 탭 메뉴에 마우스 꾹 밀어 넣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클릭해 주시면 대화 상자가 하나 팝업이 되고 오른쪽에 보면은 개발 도구라고 하는 이 메뉴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저처럼 개발 도구 탭이 생겨납니다. 여기에서 삽입 리본 메뉴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양식 컨트롤 오른쪽에 있는 옵션 단추를 선택을 해서 J열부터 제가 드래그를 이렇게 해 볼 겁니다. 옵션 단추 2라고 이렇게 생겨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친구를 평행으로 다섯 개 카피를 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해서 다섯 개 옵션 단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수식 결과값에 해당하는 목록으로 텍스트 값을 바꿔줄 겁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옵션 단추가 다섯 개가 만들어져 있죠. 얘는 생성된 숫자가 바로 넘버링된 숫자가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얘를 선택할 때마다 순번이 자동으로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셀 연결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마우스 우측 버튼 바로 눌러 보도록 할 거고요. 컨트롤 서식 눌러 주시고 여기에서 컨트롤이라는 이 탭 메뉴 끝에 있죠. 여기 있는 컨트롤을 일단 눌러서 셀 연결을 먼저 해 놓도록 할게요. 참고로 셀 연결을 한 번만 해주시면 이 옵션 단추 다섯 개가 자동으로 다 셀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 옆에 여백에 N2셀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이 없죠. 여기에서 만약에 세 번째 옵션 단추를 선택하면 3, 다섯 번째는 5, 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옵션 단추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텍스트와 색깔 입혀보도록 할 겁니다. 이 선택한 상태에서는 항상 가장자리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면은 양방향 화살표 그리고 커다란 흰색 화살표가 생겨난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컨트롤 서식 그리고 색 및 선을 선택해 주시고요. 색깔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다른 색이라고 제가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점점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그라데이션 효과로 여기 옵션 단추 색깔을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는 파스텔 톤의 연한 파란색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확인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자를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평균 값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탭키를 한번 탁 눌러주시면 오른쪽으로 위치가 이동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수 값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를 여기 가장자리에 오셔가지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럼 평균값부터 합계값까지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여기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고 ESC 버튼 한번 딱 누를게요. 그리고 컨트롤 A 해서 간격을 좀 동일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서식이란 탭이 생겨나셨을 거예요. 클릭해서 맞춤,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서 간격을 시각적으로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선택할 때마다 이제 숫자값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여기 색깔에 맞게
여기 목록과 출력되는 수식값이 출력이 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옵션에 따라서 수식이 출력되는 함수 뭐가 있죠? 바로 subtota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는 하고요 subtotal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옵션부터 똑같은 옵션이지만 반복돼서 두 번씩 세 자리 그리고 한 자리 두 자리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죠. 숨김 행을 포함해서 계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른 옵션이죠. 상단 카드를 통해서 subtotal 함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필터를 걸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 나간다는 과정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평균이라고 선택했던 건 옵션이 1번이죠. 계수값은 옵션이 여기 출력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두 번째 옵션은 count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숫자만 들어오기 때문에 count를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임의대로 3번 counter 함수가 출력되도록 해볼 겁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네 번째 있네요. 그리고 최소값은 다섯 번째 있습니다. 지금부터 뭐 순번이 안 맞죠? 그리고 합계값은 이 밑에 9번으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를 선택했을 때 평균이 나와야 되고요. 다섯 번째를 선택했을 때는 sum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subtotal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로 추주 함수를 통해서 이 순번을 또 다른 숫자 값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ESG 버튼 눌러서 빠져나오도록 할게요. 빈 여백을 하나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값이 출력이 되고 나서 흰색 처리를 해서 값이 없는 것처럼 바꿔 놓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는 해주시고요. 추주 함수 불러줍니다. 값이 열도록 할게요. 추주 함수는 사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덱스 넘버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인덱스 넘버는 여기 출력되는 숫자 순번대로 첫 번째 값은 value 1번 값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 여기 숫자 값이 2가 들어오면 value 값 2, 숫자가 3이 들어오면 value 값 3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값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n2라는 값이 지금은 1번이죠. 그러면 콤마를 찍고 이 value 1번 값이 그대로 1번 평균 값이 출력이 되게 subtotal 함수의 1번 옵션이 출력이 되게 해볼 거고요. 콤마 찍고요. 두 번째 숫자 2가 들어오게 됐을 때 N2셀에 2가 들어오게 됐을 때는 아까 COUNTA, COUNTER 함수가 출력되게 해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세 번째 옵션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콤마 최대값은 네 번째 있었죠. 콤마 최소값은 다섯 번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번으로 봤을 땐 지금 네 번째 자리가 숫자 5가 출력이 되고 있겠죠. 그리고 콤마 마지막 합계는 숫자 9가 출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9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1, 3, 4, 5, 9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순번이 나오겠지만 여기는 순번에 따라서 1, 3, 4, 5로 추주 함수가 출력을 하게 해줄 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 쳐볼까요? 그리고 나서 합계를 선택하면 지금 여기에는 9가 출력이 되었죠. 그래서 우린 subtotal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지금 추주 함수가 출력하고 있는 이 값을 참조해 볼 겁니다.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는 해주시고 subtotal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수 이 구간은 값이 움직일 수 있는 이 추주 함수가 출력되는 이 셀 구간을 선택해 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콤만 찍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다섯 개 수식은 두 번째 인수를 정하는 그 로직이 모두 똑같습니다. 범위만 쭉 드래그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눌러서 끝에 있는 셀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데이터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 나간다는 가정을 아까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끝나는 K66번을 지워주시고 1000번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키 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을 선택해 놓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드래그 다운 할 때 절대 참조가 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2번을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엔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오른쪽으로 긁어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쉼표를 눌러서 값이 정수로만 출력이 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력되는 값은 N열을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글꼴에서 흰색으로 바꿔서 값을 숨김 처리가 된 것처럼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건부 서식을 걸면 마무리가 되겠죠. 여기서 범위를 이만큼 선택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홈탭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해 볼 거고요. 여기에서 다섯 번 수식을 걸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색상이 다섯 가지가 있죠. 그래서 서식이 다섯 개가 필요합니다. 는 해주시고요. N2셀이었거든요. N2셀이는 1이라면 평균값이 되겠죠. 이 값이 1이라면 서식을 클릭해 주시고요.
아까 다른 색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색 클릭해 볼게요. 여기서 차례대로 파스텔 톤으로 점점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이렇게 계층이 올라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그리고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또 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좀 빨리 진행하면 될 겁니다. N2 셀. 이같이 2번이랑 연한 서식을 다른 색에서 조금 더 진한 파스텔 톤, 다른 색 확인, 확인. 그리고 조건부 서식 세 개치. 서식은 사용자 서식을 지정해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커서 찍어주시고 N2 셀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같이 세 번째 화면 채우기에서 다른 색, 세 번째 진한 파란색을 선택해서 확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같은 서식이 반복이 되고 있죠. 상위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여주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이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1, 2, 3, 4, 5. 자,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 주시고 규칙 관리를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중복된 규칙이라고 있죠. 이번을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똑같은 값이 이렇게 하나 생겨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요. 값을 4로 바꿔 주시고요. 서식을 다른 색에서 조금 더 진한 파란색으로 바꾸고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할게요. 그러면 색상이 조금 더 진해진 걸 볼 수 있고 숫자 4로 바뀌어져 있죠. 그리고 대상이라는 건 범위가 똑같다라는 거고요. 중복된 규칙을 한 번 더 누를게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값이 5 합계라면 서식을 다른 색으로 해주시고 조금 더 진한 파란색으로 선택해서 확인해 주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합계가 선택되었을 때는 너무 진해서 이 글자 색이 잘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흰색으로 일단 바꿔놓도록 할게요. 평균값도 바꿔놓으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계수값, 최대값, 최소값, 합계값까지 이렇게 출력되는 논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고로 옵션값 안에 들어있는 이 색상은 검정색으로 밖에는 지금은 출력할 수 없다는 점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색깔을 아까 서식을 우리가 바꿀 때 평균값을 바꿨을 때 잘 안 보인다. 아까 서식을 지정해 주실 때 여기에서 글꼴을 좀 진한 검정색 계열로 선택해 주셔도 됐었겠죠. 어쨌든 로직을 만드는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시고 이 강의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